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이번 경매 수업은 기존의 낙찰가를 분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낙찰가도 물론 분석을 하겠지만 일단 빌라 물건, 즉 아파트가 아닌 빌라 물건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빌라 다세대 주택 빌라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아파트라는 물건의 특성과 이 빌라라는 물건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물건이 다르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물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세, 뭐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도 그리고 우리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2018 타경 3,330% 정했습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고 어제 낙찰된 사건입니다. 어제 2,719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제 낙찰이 된 사건을 가지고 수보를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다세대 주택 401호 4층 건물 중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뭐 4층 건물 중에 요 하나가 나왔다.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11.9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형 빌라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껏 해봐야 방 하나 또는 두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지권은 4.2평 정도. 4.2평 정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매수했을 때 토지 부분 때문에 그 문제가 되거나 또는 건물 일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일괄해서 매각한다. 자, 그 말입니다. 소유자는 변주로, 채무자도 변주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는 농협 자산관리회사, 농협에서 아마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진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작년 연말에 4,300으로 1차 진행했습니다. 감정가가 4,30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형 그리고 아주 지가가 낮은 지역의 물건입니다.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차 3,440, 20% 저감된 3,440으로 1월 31일날 매각을 진행했으나 또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3차 2019년 3월 7일날 또 매각을 진행했으나 또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11일, 오늘이 4월 12일, 지금 현재 한 10시 30분 정도 됩니다. 오전, 그러니까 어제죠. 정확하게 24시간 전에 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낙찰은 2,71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입찰 인원은 3명이었고, 매각 결정일은 이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어떤 물건에게 이렇게 저렴하고, 그리고 3명 정도 입찰을 했던 물건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이고 샤시는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방범창도 있고 뭐 일부 세대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도시가스는 보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대 출입문입니다. 네. 한 층에 두 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보시고,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4층 중에 4층. 그리고 사용 승인은 94년도. 그러면 24년 정도 됐죠. 24년. 전용 면적 11.91평. 건물 감정이 2,795만 원, 토지 감정이 1,505만 원. 그래서 4,330만
약300 정도.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목적물, 지금 본건 목적물이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본 사건을 취지를 알리는 통지서를 현장에 두고 왔으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없었다.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세대 전입되어 있었어.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죠. 소유자가 살고 있는 11점, 전용 면적 11.9평짜리 소형, 그리고 굉장히 저가 빌라가 경매에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생각으로 들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예상낙찰가를 분석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물건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량의 어떤 그 주거 세대들이, 주거하는 세대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래 사례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이 어떻게 거래됐고, 401억 얼마 됐으니까 400, 301억은 얼마에 매매가 된다. 저 이런 것들 예측하기 쉽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는, 개별마다 물건도 좀 다르고, 아파트보다는 훨씬 거래량도 좀 적고,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지 예측하기는 조금은 아파트보다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공유자 지부 전부 이전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한 매각, 즉이 사람도 경매로 이 집을 샀습니다. 경매로 샀던 집을 다시 경매로 날리는 상황이죠. 근저당 2016년 4월 25일, 즉이 사람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는 날, 등기를 하고 잔금을 내는 날 근저당 바로 돈을 빌렸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채권 최고의 3천만 원, 그리고 농협 이자를 내지 않아서 2,515만 3,580원, 지금 이 채권 금액으로 경매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자, 해운대구청 아마 재산세 같은 거지 싶은데, 지방세 하나 지금 또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자 못 내고 세금 하나 못 내서 경매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물건에는 문제도 없고, 거주는 소유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자는 몇년 전에 2016년에 경매로 사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냈던데, 지금 와서 3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경매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컨설팅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실제 제가 했던, 조사하고 입찰을 진행했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물. 자, 먼저 무엇이 매각 대상물인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영 다세대 주택 4층 401호. 공고상 표시는 이렇게 돼 있고, 공고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목록은 대지권 4.2평과 건물 11.9평,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매각 진행합니다. 건물은 이렇게 생겼던 걸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했죠. 4층 중에, 위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좌측, 그리고 남향, 집입니다. 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자는 변준호, 채무자도 변준호, 그리고 자, 점유 권리관계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뭐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이고 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었고, 그리고 사용 승인 94년도다. 이제 그 정도만. 이걸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위험 사항이 있느냐? 특별히 위험한 건 없고, 관리비 정도, 빌라니까, 나름 그 빌라의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의 월 관리비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연체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나 사용 세한의 위험, 그리고 추가 낙찰 이후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물건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등기상에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농협 근저당 이후에
농협 이 말소 기준, 이 기준 권리 이후에 어떻습니까? 모두 말소되죠. 예. 근저당과 해운대구청 압류, 임의경매 등기 전부 말소됩니다. 관리비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예, 종무를 찾아낼 수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전기는 변준호, 6개월 사용자는 변준호, 현재 소유자였고 6개월 연체돼 있었습니다. 수도는 본 건물 토지 지분에 계량기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체는 없다. 그리고 도시가스 연체 금액은 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불가했고 연체는 있었다. 그리고 벌금이나 체납금은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명도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명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한다면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되고, 이래서 3개월.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 150에서 200 정도. 전용 면적 11.9평이니까 최소한 150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인근 거래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권리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소유자만 명도하면 되는, 강제 집행했을 때15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즉 15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야 되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자, 여기에 대한 권리적 하자 특별한 거 없고, 불치의 어떤 사고 뭐 어떤 그 지출,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일,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사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명도 과정만 남아있는 물건. 자, 그렇다면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면서 그 시세, 그리고 이 물건의 어떤 현재의 교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 물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들어온다면 얼마를 쓸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분석. 거기서 이사 비용 정도만 빼면 되는 아주 단순한 권리 관계입니다. 즉,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러면 빌라가 좀더 다른 것은 그 인근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뽑아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거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자, 수호빌라라는 게 있습니다. 4층이었고 사용 승인은 95년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데 있고 전용 면적 12.7평. 우리가 11.9평이니까 뭐한평 정도, 한 평도 차이 안 나네요. 0.2평 정도 차이 납니다. 거래 가격은 4,6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날 유사한 빌라가 4,6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가치를 계산해 보면 약 37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근 거래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런 분석은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 1191-1133번지, 즉 우리가 1291-3111 34번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이, 즉 1134번지인데 1133번지와 1135번지에서 최근에 거래 사례가 있었습니다. 3월에 거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비슷한, 예, 아주 비슷합니다. 면적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면적의 빌라가 4천만 원, 4,500. 즉 2층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2층이 가장 로얄층이라고 본다면 4,500 정도, 4층이 4천만 원 정도. 즉, 우리 감정이 4,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슷한 물건이 4,600 정도. 즉, 소폭의 하락은 있었다. 소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4천만 원 정도의 매매 거래 가치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훨씬 작은, 좀 더, 좀 조금 작은 면적은 1층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3,500, 그리고 3,200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 1238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네요.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유사한 물건, 전용 면적 기준 평당 382만 원, 약 370에서 380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죠. 인근 낙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낙찰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
3월 18일 최근에 6,700 감정이었는데 3,01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보니까 264만 원, 어떻습니까? 평당 약 100만 원 정도는 낮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자, 요것도 비슷한 겁니다. 해보니까 평당 223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 시기는 2019년 3월 7일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입니다. 즉, 최근에 매매 거래 사례는 300 중반대, 그 이상, 중반 이상의 거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낙찰 사례, 경매에 나오면 200만 원 중반대, 그 이하에서 낙찰이 되더라. 거의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서 분석이 가능하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예상 낙찰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예상 낙찰가는 표에 의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입찰이 한 명, 뭐 아니면 두 명, 뭐 이렇게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방식의, 우리가 아파트 분석하는 방식의 분석은 여기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몇 명이 입찰할 것인지, 그리고 입찰한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사람인지, 자, 그것을 어떤 누적 방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경매 사이트 보시면 몇 명이 클릭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 조회 현황입니다. 평균 12명 정도가 보고 있었고, 그날은 3명 정도가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전 정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평균 12명 정도가 보더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근 유사물건 낙찰 사례, 전용 면적 기준 230에서 약 260만 원 정도의 그 처리가 되더라. 즉, 이 지역에 입찰을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이 정도 가격으로서 그 물건을 매수해야 경매에 이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자, 1 평균 12여 명이 조회 중임을 감안. 자, 이두 가지 정보. 이두 가지 정보를 감안해서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적정 매입가는, 제가 생각한 적정 매입가는 전용 면적 기준 250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다른 이웃에 있는 물건들의 낙찰 사례의 물건들과 큰 차이가 없는 가장 무난한 금액입니다. 자, 이것을 매입 조건으로 따졌을 때, 전용 면적, 오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11.9평, 250만 원은 총 2,97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이웃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사 비용과, 그리고 연체된 어떤 그 공용 관리 비용, 그리고 뭐, 공과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면도 비용으로 약 200만 원 정도는 공제를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대 뭐 이사비용 150 정도, 뭐이 정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 계산했던 이 금액에 200만 원 정도를 빼면, 자, 빼는 겁니다. 빼면 2,775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즉, 2,7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기존에 다른 물건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조회수가 12명 정도가 되면 약 1에서 13명 정도가 입찰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12명이 입찰하기 때문에 최소 2명 정도는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3명 정도. 왜? 요 앞에 입찰에 3명이 들어왔었고 떨어진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두 명은 당일날 입찰장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며,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썼던 금액으로 들어가면 떨어진다는 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경쟁자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단독 입찰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저가인 2,200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만 원 보태서 2,210만 원, 뭐 그렇게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될 것입니다. 무난하게. 자, 두 명이 입찰을 들어온다면, 두 명이 만약에 2대1의 경쟁률이라면
2,500 정도에 들어가야 2,200을 밟고 자기는 낙찰자가 될수 있다. 자, 만약에 3명 정도가 입찰을 한다면, 자, 이 2,500과 2,200을 밟고 서야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775만 원, 즉, 2,770만 원 정도는 돼야 3대 1일 때 낙찰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입찰을 가서 낙찰이 되었죠.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 사이트 보시면, 경매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나옵니다. 자, 3대 1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뭐제 예상대로 됐고, 3등이 2200, 뭐한20 정도, 2200 얼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등이 2600, 뭐 얼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등이 2719만 원, 이렇게 입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상황은 벌어졌고, 낙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던 고객이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빌라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낙찰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적 방식도 있고, 어떤 인근 거래 사례와 누적 방식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처럼 다양한 데이터와 데이터의 계산으로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임의적으로 그때의 어떤 경제 상황, 매물 상태, 그리고 거래 사례 가격 등을 반영해서 또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은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 수업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뭐 빌라, 아파트, 공장, 그리고 상가, 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의 낙찰가 분석 방법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질문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